안녕하십니까. 채널A 프로듀서 이용돌입니다. 어? 오늘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글쎄요. 짠데요? 말이 됩니까? 한숨부터 나오는데요.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만드시길 바랍니다. 이게 좀 짠데요. 밥상 앞에서 먹거리 엑스파일이 이영돈 PD처럼 까다롭게 구는 남편. 영양 해결단의 선택은 A. 차려준다. B. 사 먹으라고 한다. 야. 자, 요즘 그 채널 A의 스타 PD죠. 이영돈 PD. 아,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. 먹겠습니다. 뭐 이런 거 많이 시켰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한의사다 보니까 이영돈 PD보다 한 10배 까다로워요. 오히려. 어, 그래서 맵고 달고 시고 짠 거는 일체 못 먹게 하고 김치 깻잎 다 물에 씻어 먹습니다. 아이고. 네. 그렇게 해서 어렵게 결혼 생활을 하는데도 몸은 그렇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, 그나마. 아. 그래서 저는 조금 덜 신경 쓰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오히려 갖고 있어요. 저는 참 이 문제 전혀 공감이 안 가는 게 아내가 차려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습니까? 아~ 청소하랴, 아이 보랴, 드라마 보랴, 얼마나 바쁘실 텐데. 부인이 차려놓은 음식이 맛있냐고요. 그리고 자주 차려주냐고. 까다로우시잖아요, 입맛. 자주 안 차려주면 제가 고맙고요. 차려준 것만 해도 잘 먹어요.